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BE:FIRST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한 두 편 올리니까 제가 이제 BE:FIRST라는 그룹이 어떤지도 알겠고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았어요. 저는 조회수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덤을 확보한 아이돌이었다는 거를 몰랐어요. 기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습니다. 힙합도 사실은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힙합 관련된 힙합의 베이스로 하는 음악을 하는 아이돌인 것 같아서 좀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여기 BE:FIRST의 팬분들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계속 올린 이후로 저한테 막 소개를 해줬어요.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흥미를 끄는 뮤직비디오가 한 편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공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월 2일 날 공개됐거든요. 추석 연휴 때 공개가 됐군요. 노블코어 슌토 류키 라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MF. 이거 곡 들어보니까 미르핑거의 약자 일 것 같아요. 프로듀싱이 써니보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보면은 노블코어라는 아티스트는 여기 BMSG 소속 아티스트로 보여지고, 슌토랑 류키라는 분은 BE:FIRST의 멤버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BE:FIRST의 멤버들 중에서도 약간 힙합 음악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음악을 만드는, 좀 약간 유닛 활동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의 프로젝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방탄소년단이나 뭐 옛날에 빅뱅도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솔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좀 뭔가 그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딥한 음악들, 진짜 하드하고 빡센 음악들 많이 갖고 오기도 했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 지금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진지하게 들어본 건 아니에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캐주얼하게 시청을 한 게 다라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아이돌 그룹에 대한 막 편견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음악적으로 그렇게 관심 있는 쪽의 음악은 이제 아니니까, 아이돌 음악들이.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돌들 중에서도 힙합을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아이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뒤에는 뭐 솔로 프로젝트를 하건 아니면 따로 유닛 활동을 하건 뭔가 자기가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어했던 어떤 힙합의 느낌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그게 보면 아무 생각 안 하고 봤다가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너무나 힙합에 진심인 아이돌들도 많아서 실력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블코어 슌토 료키가 함께하는 MF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일단 미르핑거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분은 플로우 스타일이 약간 하드하게 뱉는 한국 래퍼들의 바이브랑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플로우를 되게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들은 오히려 옛날 이게 붐뱁 래퍼들 스타일에서 또 나온 것이기도 하거든요. 좀 놀랍네요. 사실 저는 이게 스킬풀한 래퍼들이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한국은 쇼미더머니 때문에 스킬풀한 래퍼들이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플로우를 굉장히 스킬풀하게 가져가는 일본 래퍼들의 벌스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어. 제가 유일하게 들었던 거는 RCTAY 정도였거든요. RCTAY 다음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하드하게 가져가는 플로우를 처음 들어요. 근데 그건 있어.
아이돌들이 힙합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어떤 나오는 무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워. 오, 괜찮아요. 와, 이게 가사는 알아듣지 못해도 랩할 때 그 전달되는 플로우 스타일이 한국 래퍼들의 성향과 크게 다른 느낌이 아니라서 이질적이지가 않아. 뭔가 힙합을 보여주고 싶은 아이돌들이 음악으로 이렇게 보면 야수 같은 본능을 보여줄 때가 있어. 아, 이 래퍼 누구예요? 아, 여기 세 명 중에 한 분이겠죠? 어, 목소리가 시작부터 조금 놀랐는데? 너무 도프해서? 제가 일본 래퍼들 중에 JP The Wavy를 진짜 좋아해요. 저 리액션 비디오 JP The Wavy 많이 찍었는데 약간 JP The Wavy의 톤과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 아, 이 친구가 플로우가 인상적이다. 아, 오, 딱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야. 이게 아이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을 A사이드라고 한다면 이런 뭐 유닛이나 솔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B사이드인데 아이돌 멤버들이 뭔가 음악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열망하는 멤버들한테는 진정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음악은 B사이드에 가까워요. BTS 멤버들 솔로 앨범만 봐도 알잖아요. 그들이 진짜로 만들고 싶었던 거는 솔로 프로젝트에 다 있어요. 내가 이런 느낌을 좀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벌스에서 많이 느껴져. 사실 대중적이지도 않아요. 이런 음악들은 코어 팬들을 노린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좋다. 되게 신선해요. 아, 일본에도 이렇게나 빡세게 랩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있구나. 와, 진짜 흥미로웠어요. 저는 뭐 랩을 잘한다는 기준은 뭐 무조건 에미넴처럼 랩을 해야 된다, 켄드릭 라마처럼 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하드하게 랩을 뱉으면 사람들한테 랩을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오지. 아, 이 사람 랩 잘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쇼미더머니라는 TV쇼 때문인지 쇼미더머니에 출연해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드한 랩을 뱉는 래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한국 래퍼들의 기술적인 측면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오디션이라는 어떤 플랫폼 때문에 벌어진 일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랩이라는 것을 뭔가 극강의 기술력으로 보여준 래퍼들은 사실 저는 많이 못 느껴봤어요. 최근에 이제 크리피너츠의 알시테이 정도가 이제 그런 타입에 속했던 래퍼였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랩에 좀 더 집중하고 플로우 메이킹을 좀 더 진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가는 래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곡은 플로우 메이킹에 다들 되게 좀 진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는 다르지만 한국 래퍼들에게서 느껴졌던 어떤 바이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GD의 One of Kind 같은 곡도 들어보면 GD가 빅뱅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하드한 벌스를 미친듯이 뱉거든요. 여기 이 BE:FIRST라는 그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이분들이 쏟아 부은 것 같아. 나 사실 이런 실력 갖고 있었는데 그룹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젝트에서 나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신선했다 이 말입니다. 대중성을
사실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곡이긴 해도 나의 음악적 DNA는 힙합에 있고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이 비포스트의 팬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바이브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좀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뭔가 수준이 있는 음악이 나왔을 때도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을 보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래퍼들의 랩 벌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드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